네, 요즘 창업에 대해서 참 관심 많으신 네. 분들 많은데요. 수요일 이 시간은 매주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기자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지난주에는 이제 창업이나 프랜차이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구체적인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또 지원 현황이라든지 유의점 같은 것은 무엇이 있는지 예시를 들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이제 원래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제빵 관련해서 이제 양사가 있는데 그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이제 설명해 드릴 겁니다. 네. 가맹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보통 뭐 1, 2천이 아니라 억 단위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억 단위로 넘어가니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업종별로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네. 아이템별로도 많이 틀린데 예를 들면 그냥 일반 이제 치킨 관련 업종 있죠. 배달 서비스를 많이 하시는 그런 약간 분위기상도 배달 종류에 많이 이렇게 편향돼 있는 그런 업종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으로도 이제 가맹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임대료 같은 그 부가 들어가는 건 빠진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제빵 하면은 모든 분들이 많이 빵가게 아시잖아요. 네네. 약간 좀 분위기가 좋잖아요. 이런 데는 거의 대기업을 많이 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양사를 알아봤더니 가맹비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가 들고 그리고 이제 보증금 같은 게 약사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총 A사 같은 경우에는 뭐 평수별로 17평, 25평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17평 같은 경우는 1억 3천에서 5천 정도는 필요하고요. 그리고 B사 같은 경우는 1억 4천 정도. 그래서 총괄적으로 한 1억 4천 정도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5평 같이 약간 좀 큰 데 같은 경우에는 1억 8천이나 2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5천만 원하고 2억 정도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대기업이 이제 물론 비용이 차이가 있지만 대기업을 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안정성이 있다는 게 무엇이냐면 그 대기업이 이미지나 아니면 홍보 같은 것도 전담해서 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 이미지 개선에 노력도 많이 하고 가맹점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작년 한 크리스마스쯤이었던 것 같은데 쥐시빵 사건 기억나시나요? 그게 A 가맹점에 있는 점주가 B 가맹점에 있는 점주랑 이제 그 있었던 사이였는데 같은 상권이었거든요. 근데 A사였고 B사였는데 이제 식빵 안에다가 이제 죽은 쥐를 뭐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 당시에 사건이 터졌을 때 본사 차원에서 빠른 언론 대칭을 했기 때문에 반나절 만에 이 사건이 무마될 수 있었고 일주일 만에 그 범인을 색출할 수가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사 차원에서 모두 지원을 하고 이제 행동을 옮긴다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장점이라 그러면은 그런 거네요. 그렇죠. 억소리가 나는 가맹비를 들이면서 이 프랜차이즈를 가입하는 장점이 정말 그런 게 있다면 마찰도 반면에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최근에는 좀 그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좀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공정에 신고된 사례가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279건이거든요. 이거는 4년 동안 아니 재작년 몇 년 전에 비해서 근 4배, 5배 정도 오른 수치예요. 근데 상당히 많이 느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프랜차이즈가 무분별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피해 사례도 많이 접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양사 제가 이제 여태까지는 좋은 점이나 소개 정도만 했지만 이 양사의 피해 사례가 접수된 거를 예시로 본다면 이게 장사가 잘 된다. 목 좋은 곳에 오픈을 해놓고 장사가 잘 된다 하면은 이제 가맹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직영점으로 돌리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장사가 잘 돼, 매출이 높아지니 이제 어려운 조건을 약간 조건을 상향 조정해놓고 직영점으로 돌려서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케이스도 있었고 또 한 사례로는 이제 같은 계열사끼리 같은 데에 시차적으로 이렇게 오픈을 해놓으면서 모아놓고 상권에 대한 경쟁을 좀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본사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했던 사례도 좀 접수가 된 경우도 있었고 그거 좀 쉽게 말하면은
여기 하나 있었는데 쪽이 조금만 또 하나 있고 저기 갔으면 또 있고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같은 빵집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요. 아, 이해가 쪽쪽이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죄송해요. 그 한 블록 건너면 하나씩 있으면 도대체 예, 뭐 아무튼 죄송해요. 네. 길 건너편에 네. 똑같은 빵집이 하나 있는데 저기서 보니까 또 한 네. 빵집이 저기 있고 그렇죠. 사거리를 끼고 빵집 세 개가 모여 있는 곳도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본사에 그거를 얘기를 하면 본사 차원에서는 상권이 여기는 이제 이쪽에 A 블럭에 네, 포함이 되고 예. B 블럭, C 블럭에 나눠져 있다는 거를 그거를 계속 그냥 처음부터 놔두면 되는데 이거를 계속 교정을 하면서 아. 좀 더 세밀하게 구분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상권만 괜히 좀 좁아지면서 쪼개서, 예, 네. 쪼개지는 역할을 한 거였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완화를 시켜 줍시다 해서 공정에 신고를 했는데 이 피해가 접수가 돼도 사실상 네. 이제 쉽게 해결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기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 정도 걸리면 길게는 뭐 한 3, 4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피해를 받는 가맹 점주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게 되겠죠. 네. 아, 그러네요. 이게 참 그렇다니까요. 이게 빵집이 되게 많을 때도 있고요. 네. 또 어떤 때는 또 옆에 조그만 빵집이 있는데 한쪽에는 왜 카페라고 그래서 요즘에 그렇죠. 음료수까지 네. 파는데 네. 더 큰 게 네. 생겨나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이제 예 장점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유유점 때문에 빵집 이 제빵업 자체를 하는 것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제 제빵에 대해서만 얘기를 네. 하고 있어서 제빵에만 이제 취중하고 있는데 네. 물론 다른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제빵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또 피해 사례 좀 전에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기존에 장사를 잘 하고 있었는데 몫이 좋다고 하면은 그 본사 차원에서 들어가서 그 몫이 좋은 자기 이름을 건 창업자 이름을 건 빵집에 들어가서 이거를 자기네 본사로 프랜차이로 가맹해라 네. 네. 압박을 해놓고 만약에 네. 안 하겠다 하면은 옆 상권에 바로 우리가 네. 프랜차이즈점을 오픈을 할 테니 네. 그러면 더 위험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네. 좀 아닌 협박을 아. 한 경우도 있었다는 아. 신고도 접수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소비자 고발 같죠 우리? 그러니까 소비자 고발 프랜차이즈 뭐가 본 것이 무엇인가 사실 네.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거예요. 그럼요.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예. 우리가 좀 마무리 좀 훈훈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도, 예. 지금 뭐 장점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네. 안 좋은 점만 좀 얘기했어요. 홍보가 저절로 된다는 것도 좋은 일이고요. 네. 사실 뭐 또 다른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양사들 걔가 피해 접수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네. 좋은 점이 더 많이 있어요, 사실은. 네. 왜냐면 대기업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A사 같은 경우에는 그 MBA 제도라고 해서, 창업주들이 보통 프랜차이즈를 가맹하는 이유가 첫 도전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노하우를 받기 위해서 하는데, 일단 시작은 해놓고 또 운영이 쉽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 본사 차원에서 가맹점주들에게 이제 그 신청을 받아서, 경영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MBA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를 A사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뭐 가맹 대표단을 뽑아서 가맹 점주들 사이에서 대표단을 뽑아서 대표 이사와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네. 이 상생할 수 있는 이 오픈의 기회 통로를 마련해 준 게 지난 2월 달에 오픈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불평 불만 사항이거나 아니면 피해 사례가 있을 때 대표 이사와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통로를 열도록 본사 차원에서 그런 네.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고 장학금 제도. 또 있어요. 자녀. 네. 그리고 또 뭐 복지 혜택 같은 것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판매 장려금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네. B사 같은 경우에는 오픈을 할 때 지원금도 지원을 주기도 해요. 네. 네. 그리고 또 대출 사항도 네. 이제 본사 차원에서 본사가 은행을 네. 끼고 이제 도와주는 대출 상환 제도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상 단점보다는 장점이 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직장 생활 오래 하시다가 왜 프랜차이즈 가입하시는 네. 분들 참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MBA 제도처럼 네. 좀 사업에 대해서 알려주는 네. 네, 그런 제도는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네. 뭐든 이제 시작할 때 장점이 있으면 또 뭘 유의해야 되는지는 꼭 챙겨보셔야 되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프랜차이즈가 갖고 있는 장단점을 좀 잘 네. 고려하셔야 될 듯합니다. 네. 네, 오늘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백근기 실장님 그리고 전지현 기자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비가 추적추적 오면서 이제
온도가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네네. 원래 이제 봄비는 내리면서 봄은 이제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뭐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게 좀 꿉꿉한 날을 잘 견딜 수 있는 거 장마도 좀 또 올 테니까 좀 그 미리미리 생각하셔야 될 듯 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